지금은 항서거 철입니다. 그만큼 항서거가 가장 부드럽고 가장 맛있을 시기인데요. 그만큼 이제 판장에서도 항서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서거로 이제 젓갈이나 아니면 튀김이나 조림에 드셔도 되고요. 이때만 나오는 항서거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정말 선도가 좋죠. 그리고 오늘 저희는 하라이 판장에서 젓갈용 항서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젓갈용 항서거는 작습니다. 당연히 작다 보니까 젓갈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젓갈용 항서거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작은 걸 어떻게 드시냐면 젓갈이나 아니면 튀겨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서거는 원래 작기 때문에 절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정말 선도가 좋고요.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5월 13일 싱싱한 갑오징어를 오늘 새벽에 입항받았습니다. 저희 완도산에서 오늘도 선도 좋은 갑오징어로 입항받았고요. 5마리부터 발송 가능하시고요.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손질해서 냉동 보관해놓아서 드시면 쫄깃한 식감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5월 13일 싱싱한 발아 참돔을 입항해 받았습니다. 참돔은 작을수록 맛이 좀더 있어서 튀겨 드시는 분들이 많고 탕 끓여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평균적으로 25에서 28cm 내외고요. 사시미 참돔보다 약간 더 사이즈가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 좋은 발아 참돔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오늘도 싱싱하게 발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13일 싱싱한 참돔을 입판을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짜리 참돔이고요. 대략 사이즈가 25에서 30cm 내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5마리부터 보내드리고요. 가격도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완도산으로 문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13일 저희가 오늘 한 상자에 15마리가 들어가 있는 싱싱한 15미 참돔을 입판을 받았습니다. 대략 35cm 내에 사이즈가 커서 어죽이라든지 탕, 제수용 다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 참돔을 선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